집 나갔던 외인들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펜오션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적 기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이제 해운사가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벌크선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도 밀리지 않고 주가가 좀 잘 버텨내고 오히려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축소 우려겠죠. 테이퍼링 축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단기간에 대규모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부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좀 잘 버텨냈어요. 물론 이 밖에도 HMM의 어떤 파업 문제도 다소 이 해운주 전반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하나의 좀 이유가 됐었죠.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밀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HMM 문제는 지금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또 뭐 임금 8% 인상에 500% 성과금 뭐 이렇게 또 제시를 했다라고 하니까는요 어느 정도 좀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또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뭐 HMM 문제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이 잘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좀 억눌렸던 부분들은 점차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펜오션 문제도 아니죠. HMM 문제인데 그 HMM이 떨어지게 되면서 해운주 전반에 걸쳐서 좀 악영향을 미친 것도 좀 사실인데 그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또 하락이 여기서 멈출 거냐 더 떨어질 거냐인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제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외국인들 앞으로 더 팔아봐야 한 6조 원 정도래요. 셀코리아의 바닥이 왔다라고 하는데 뭐 이 근거는 항상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들의 지분이 31% 정도까지 오면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65조를 팔았는데 올해 이미 59조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뭐 팔 만큼 거의 다 팔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문제도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의 하락도 좀 제한적이고 HMM 문제도 좀 해결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시나 이제 운임지수도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펜오션의 주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운임지수가 3833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2분기보다도 운임지수가 더 높아지는 3분기인데 결국에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는 거고, 결국 운임지수 상승하니까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는 거고, 물론 운임지수 하락하면 다시 외국인들 또 나가고 뭐 그런 이제 수급의 형성이 될 텐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집 나갔던 외인들 기관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들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안고 들어오는 거겠죠. 반대로 운임지수가 좀 꺾인다거나 떨어지면 아마 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도 일단 뭐 49만 주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운임지수가 오늘 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또 매도를 보이다가 오후에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오늘의 뭐 설령 오늘 매도를 한다고 해도 잠시 좀 쉬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후장에는 뭐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이제 운임지수의 동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외인들 기관들의 쌍끌이 순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시장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 HMM 문제도 해결되고 있고
대결되고 있는 뭐 그런 거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덩달아서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호황이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7,450원과 7,500원 자리가 이제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이라고 보는데, 나름 이 하락장에서 좀 조정장에서 좀잘 버텨냈어요. 버텨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탄력 있게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는 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을 또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속에서 신고가를 쓰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면은 뚫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8,500원대의 전고점,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의 단기 저항대는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나 외인들의 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좀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가 된다면 또 쉬어갈 때 한번 눌러줄 때 이런 자리에서 또 기회가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기술적으로 N자형 파동으로 보통 가니까 돌파만 해준다면 눌러줄 때 8,500원짜리에서 또 매수 자리를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것 같고요. 8,500원대 단기 저항대에서 돌파냐, 아니면 좀 쉬어가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BDI 지수의 동향도 계속해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을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장 중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떠한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를 보이는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